3년 7월 11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조선일보 기자 수첩에 말이죠. 기자들이 이렇게 취재를 하면서 딱 느낀 거 딱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땅은 괜찮고 너희 땅만 문제라는 민주당이라는 겁니다. 이 민주당 아주 웃긴다 이거죠. 우리 땅은 괜찮고 너희 땅만 문제다라는 민주당이라는 기자들을 보기에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기자의 시각입니다. 우리 기자 수첩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 박상기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논란 핵심은 고속도로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이렇게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뀌었고 그 강상면 인근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땅이 1만여 평이 있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냐 하고 민주당이 딱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정동균 바로 전에 양평군수 일가가 원래 종점인 양서면 인근에 원래 종점인 인근에 땅 3천 평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정 전 군수는 2018년부터 22년 바로 재작년까지 군수로 있으면서 고속도로 사업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죠.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정 전 군수가 자기 땅값을 올리기 위해서 원안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원안. 그러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군수의 특혜 의혹을 묻는 질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이없는 이야기다. 특혜와 관련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민주당 뭐 이 민주당 뭐 후안무치라는 거는 그 저 뻔뻔스럽기는 하루 이틀이 아니죠. 이 오염수 가지고 이 저 처리수를 오염수로 오염수를 핵폐수라고 해놓고 저기 중국 옆에 중국에서 그건 무조건 48배나 이 삼중수소가 나오는 이 중국 바로 서해 인접한 바로 거기는 말이에요. 대한민국 서해가 인접한 데서 이 단 한마디도 뻥긋하지 않습니다. 절대 뻥긋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왜 그럴까요? 이재명의 특기입니다. 이재명과 그 이재명의 사람들의 특기고 민주당의 특기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본질을 흐리지 마라 하고 말을 갖다가 크게 외쳐댑니다. 김 여사도 정군수 땅이 있는데 김 여사 땅만 문제이고 본질이라는 겁니다. 자기네 민주당 군수한 사람 땅이 거기 딱 있는데 집행자 고속도로를 담당했던 자가 거기 자기 땅이 쫙 있는데 김건희 여사 땅이 문제라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땅만 문제고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 논란의 고속도로 인근에 김부겸 전 총리 땅도 있습니다. 김 전 총리는 2021년 5월 양평군 강화면에 전원주택 부지 용도로 땅을 매입했고 같은 달 총리에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강화면을 지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던 고속도로 노선이 강화면을 지나면서 여기에 나들목까지 설치하는 쪽으로 변경 추진된 게 이즈음입니다. 자,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현재 양평에 거주하는 김 전 총리가 서울까지 빨리 오고 가기 위해서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하지 않았나 나들목 신설에 개입했다는 의혹 제기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 고속도로 게이트입니다 이게. 그러나 민주당은 김 전 총리 특혜 의혹도 물타기라는 입장입니다. 자기들이 하면 물타기, 국민의힘이 여권이 하면은 이거는 게이트.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품격은 고사하고 인격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합리적 머리는 고사하고 이들은 무조건 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가 잘못한 건 김부겸 말 한마디도 안 꺼냅니다. 양평군수 말 한마디도 안 꺼냅니다. 양평군수 그 사람 얼마나 재밌는 사람이냐면 군수 자기가 이제 도로 그거 고속도로고 다 책임자인데 자기 땅은 저기 산 넘어 있다는 겁니다. 산 안 넘는 13필지인데 13필지가 있는데 두 필진가가 산 넘어 있다고 하던가요?
나머지는 길 도로변에 쫙 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이게 민주당이니, 이게 민주가 아니고, 이건 불량민주당 아닙니까? 불량당. 에? 이게 민주당입니까?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대고, 어? 이거 어떻게, 김부겸 전 총리 측에서 입장을 물었더니 상상하지 말고 팩트를 막 갖고 말하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 말을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들 민주당 총리 김부겸이한테 입장을 물었더니 상상을 하지 말고 팩트를 갖고 말하라고 그랬잖냐. 그 답이 돌아왔는데 민주당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예? 기자, 취재한 기자가 생각할 때 옆에서 이렇게 보자니 참 가당치 않더라는 거죠. 김전 총리가, 김부겸이가 한 얘기 상상하지 말고 팩트 갖고 말하라. 이 답이 돌아왔는데 이 말을 민주당 인사들, 너희들한테 이걸 전달하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자가 오죽 답답하면 정의를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너희들이 얘기한 김부겸 총리가 말한 상상하지 말고 팩트를 갖고 말하라는 이 말을 바로 민주당 너희들에게 더 전달하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지까지 나온 팩트는요, 이런 것들입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특혜 노선이라고 주장하는 노선이 실은 더 많은 양평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주말마다 꽉 막히는 양평 일대 교통을 분담을 하는 효과가 크다. 그리고 환경 훼손도 더 적다. 한 이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팩트라는 겁니다. 그럼 민주당이 굽히고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하고 참 후쿠시마가, 어? 후쿠시마 오염수 가지고 한번 정치 공세로, 어? 이재명이가 밀어붙이라고 그래서 한번 우리가 밀어붙여봤는데, IAEA 사무총장이 와가지고, 아, 이거는 전혀 인체무해하다고 딱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국민들이 이제 그 IAEA를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드니까 김건희 여사를 딱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절대로 빈곤 포르노니, 예? 뭐 조명 포르노니, 예? 양평 강화 강상이니 이런 소리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없는 걸로 해 주십시오. 이러고 빌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이번에 더 중요한 얘기 딱한 가지 요약을 하면 이 민주당 이 정군수했다는 자 그자가 땅 거기 만평 뭐저 13필지 있다는 거기에는 말이죠 뭐가 나가느냐 IC가 생깁니다. IC가 뭔지 아시죠? 출입구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차가 내리고 차가 올라서는 데가 그게 IC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있는 쪽은요, 아무 관계없는 도로와 도로, 중부고속도로하고 예를 들면 중부고속도로하고 이 양평서울고속도로하고 이렇게 만나는 분기점, 이렇게 갈라지면서 딱 만나고 갈라지는 그 분기점입니다. 내려가는 통로가 없습니다. 거기서 저기 김건희 여사 친척 일가가 갖고 있는 거기 땅으로 내려가는 통로가 없어요. 통로가 없는 겁니다. 그냥 길이 만나서 교차돼가지고 분기점이라는 것. 이걸 갖다 JCT라고 합니다. 장션. 영어로 장션이죠. 자, IC, 인터체인지. 자기네들은 인터체인지입니다. 그러니까 땅값이 그냥 4배 폭등했다는 거 아시죠? 이해찬이가 세종시에서 그 근방에 딱 땅을 샀는데 갑자기 거기 인터체인지 IC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4km인가밖에 안 되는데, 4, 5km밖에 안 되는데. 자기 땅 산대. 아주 땅값이 바로 IC가 놓자마자 그냥 4배가 와 폭등한 지역이 바로 이 자가, 이해찬이란 자가 바로 김건희 여사 이권을 갖다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러다 이 친구가 지금 곤혹스럽게 쏙 들어갔는데 이유는 뭐냐. 나는 IC였는데, 아, 김건희 여사가 보니까 JCT구나. 장션이구나. 내가 장션을 몰랐어. 거기, 바로 거기가 이렇게 통로가 있는 줄 알았더니 통로도 없고 입구도 없고 출구도 없는 데구나. 아이고 참이 실수했다 하는데 실수했다는 말을 못 하고 있어요. 실수 정도 아니고 그자는 궤변을 한 거죠. 괴담 생산자입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들은 하나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김부겸이가 말 잘했습니다. 팩트 가지고 오라.
이게 민주당 총리가 갑자기 자기 그쪽에 IC도 생기고 하고 하니까 뭐 땅값도 분명히 많이 올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IC 혜택을 보니까 아 팩트 가지고 달려와라 이런 얘기야. 그럼 내가 팩트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다. 이걸 갖다가 기자가 봤을 때이 팩트 이 김부겸이가 한 말을 민주당한테 돌려주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에? 원래 에? 상상하지 말고 팩트를 갖고 말하라라고 김전 총리가 얘기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 말을 민주당한테 되돌려주고 싶다 이런 얘기가 바로 이 기자 수첩에서 박상기 기자가 하고 싶은 우국충정의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